전남 지역의 4대 저수지 가운데 하나인 담양호는 평년 저수율이 50%를 밑돕니다. 담양호로 유입되는 물길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수벽 때문인데요. 이 차수벽이 13년 만에 철거됩니다. 곽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담양과 장성, 광주 등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. 올해 초 저수율이 28%까지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민들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. 탓에 먼지가 났어, 먼지. 물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오. 유례 없는 가뭄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전북 순창에서 유입되는 물길이 막혀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. 지난 1976년 준공된 담양호는 총 저수량이 7천여 만 톤으로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에 걸쳐 있습니다. 축조 당시에 순창 구림면의 물길인 도수터널에서 24%의 물이 유입되도록 설계됐습니다. 그런데 지난 2010년 가뭄 당시 순창 지역 주민들이 물 확보를 위해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. 이 때문에 담양호로 유입되는 수량이 급격히 줄었고 담양호 평년 저수율도 50%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. 담양군과 순창군이 상생 차원에서 13년 만에 이 차수벽을 철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두 지자체는 10여 차례 넘게 면담을 했고 주민 설득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한 1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담양뿐만 아니라 광주, 장성까지 농업용수 공급이 좀 원활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. 올해 안에 차수벽 철거가 완료되면 담양호의 평년 저수율은 20% 이상 상승해 물 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.